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? 아유, 적당하네요. 아리아리님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. 눈물과 감동, 웃음이 함께 배어 있는 진한 가족의 사랑을 전해줄 단 하나의 연극. 팬이신가봐요.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하시면서 재원의 파이팅 정해주셨네요. 기회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결국은 그 선수들에게 기회고요. 그 기회를 잘 잡는 선수가 결국은 주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 데이비드 뷰캐넌과 이인국의 수급 만족이 잘 처리 났다면 이번 이닝 기회로 쉽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잘 맞고 내려간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퀄리티 스타트를 확보한 이후에 7회 역전이 되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어요. 아, 그렇네요. 예. 더블 칠 스트라이크. 아, 낮았네. 최상구님이 뷰캐너는 수비가 안 도와줘도 잘 던진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뷰캐너 선수는 내야 땅볼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내야수들이 공을 잡지를 못한다면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이번 이닝 3자 봉투로 막아냅니다. 6회까지 4실점 자책점 3점 퀄리티 스타트로 마무리를 짓는 데이비 뷰캐넌 다시 7회 역전을 기대해봅니다. 3대4 한 점 뒤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공격으로 이어집니다. 스윙 빠르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손목을 막 일찍 돌려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 스트라이크